여기서부터 조용히 가야 돼. 쉐어스라서 말을 하면 안 돼. 여기는 거실. 그리고 여기는 부엌. 그리고 여기가 내 방. 별거 없지. 근데 요거 때문에 내가 이 방에 왔지. 창문, 이게 뷰가 진짜 엄청나거든. 살짝 뒤에서 보면 조금 어둡네. 한번 창문을 열어볼게. 열어보면 진짜 멋있어. 여기가 창문 다 뚫린 40층. 좀 무섭다 여기. 여기 좀 유명한 건물들이 있거든요 앞에. 이 건물이 카지노고 이게 카지노 타워라는 아파트. 그리고 저기 보면 쪼맨한 거 보이죠 여기. 지금 쪼맨한 거 알파벳으로 브리즈번이라고 써져 있거든. 그 블로그 같은 데서 보면 불빛 나고 BRI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알파벳 써져 있고 사람들 사진 찍잖아. 거기가 저기야. 근데 저기 가려면 여기 다리를 건너야 돼. 이건가? 아니면 저건가? 다리 건너서 가야 되고, 또, 뭐 있지? 저기, 시립도서관인가? 저거야. 이게 시립도서관이래. 여기서 뭐, 공부도 해야 돼가지고 나중에 가야 될것 같고. 이렇게 보면, 아, 완전 시티뷰야, 시티뷰. 아, 그냥 하늘도 졸라 맑네. 또, 그 다음으로는 그냥 밑에 뭐 그냥 거리. 저녁에 야경이 진짜 예뻐요. 진짜 진짜. 나머지 컨디션은 뭐 책상 하나에다가 뭐 의자, 옷걸이 행거, 그리고 뭐 수납대 딱이 정도. 침대까지 포함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냐면 이게 있어. 리퓨즈라고 여기 쪼매난 문이 있는데 이거 열어보면 보고 갈베이지라고 이렇게 있어. 여기에다가 그냥 넣으면 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내리면 돼. 다 내려갖고 여기 보면 거의 다 넣을 수 있거든. 여기 박스, 신문지, 유리 빼고 여기 플라스틱하고 뭐다 넣을 수 있어. 음식물 쓰레기도 여기 넣거든. 그냥 비닐봉지에 묶어서 그냥 넣으면 돼. 몰라 신기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얼마냐. 일주일에 17만 원. 200달러거든. 한 달이면 68만 원이고 800달러.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는데 싸지도 않아. 왜냐면 이방 자체가 이게 원래 정식 방이 아니거든. 선룸이라 해가지고 그냥 발코니 같은 거 있잖아. 다용도실 같은 거를 그냥 방을 준 거야 세입자한테. 이집 주인이 수익형으로 이거를 쉐어하우스를 돌리거든. 그래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좀 많이 살아. 방도 총 4개고 요 집에 사람이 6명 살고. 그래서 좀에 뭔가 닭장 아닌 닭장 같기는 한데 요 정도 컨디션이면 뭐내 공간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 좀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한 달에 70만 원. 그래도 뭐 주급 체계라 가지고 다 일주일마다 페이하니까 그게 뭐 목돈 나간다 이런 느낌 없고 그냥 쪼매쪼매씩 그냥 갉아먹는다라는 느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뷰가 좋아. 누웠을 때 아침에 눈 뜨면 집딱 이렇게 새파란 하늘이 보여. 그냥 저기 강에다가. 그래서 이 뷰가 좀 좋고 뭐 이게 제일 큰 장점이지 않나 싶어.